안녕하십니까, 유치님 여러분. 오늘은 LH 공원생활 영상공모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. LH가 조성한 도시 내 생태공원에 대해서 영상을 제작해서 공모하시면 됩니다. 저희는 명관이가 가장 좋아하는 도안 근린공원에 가서 영상을 제작했습니다. 도안 근린공원은 명관이가 다니는 복지관을 끼고 있는 뒤로 있는 공원입니다. 이곳의 종합계획도를 보시고 있습니다. 현 위치에서 도안 근린공원을 보여드리겠습니다. 근린공원은 어린이의 건강한 정서 발달과 주민의 휴식 공간을 제공하는 목적으로 조성된 근린공원입니다. 근린공원은 복지관을 끼고 있기 때문에 늘 복지관에서의 체험학습을 여기서 합니다. 오늘은 복지관이 쉬기 때문에 아빠와 같이 걷도록 하겠습니다. 이것은 명관이가 다는 복지관의 모습입니다. 이 복지관에서 출발하여 근린공원을 걸을 수 있습니다. 근린공원에서는 소태봉과 옥태봉 같은 산봉우리도 있고 휴식공간도 있고 정제와 산책로가 잘 정비되어 있습니다. 유아숲체험원이라는 표지판이 보이십니다. 유아숲체험원도 있습니다. 명관이가 고등학교 다닐 때 잘 걸었던 숲체험길도 보입니다. 명관이는 대전 가원학교를 나왔습니다. 학교를 다닐 때 숲체험길을 다니며 삶의 여유와 공존을 느꼈습니다. 산책로를 걷고 있습니다. 산책로가 잘 정비되어 있습니다. 소나무 재선충병을 위한 예방나무 주사도 잘 마치고 공원이 잘 정비되어 있습니다. 공원은 10헥타르 가량의 큰 면적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. 국가 지정 번호가 곳곳에 정비되어 있어서 이정표로 삼을 수 있고 이정표를 갖고 길을 걷다 보면 길을 잃을 염려가 없습니다. 중간에 휴식 공간으로 운동 기구들이 정비되어 있습니다. 명관이는 에어워킹을 타면서 즐거운 시간을 가졌습니다. 자전거도 타면서 코로나 시대에 밖에 못 나가는 이 시간을 잘 견디고 있습니다. 도안 근린공원은 산과 천변이 조화를 이루는 곳입니다. 도심 속에서 자연 생태를 곁으로 느낄 수 있는 공간입니다. 어린이 숲 체험을 보시고 있습니다. 어린이들이 좋아할 캐릭터 형상을 붙이고 숲을 체험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. 명관이가 학교를 다닐 때 도안 근린공원을 걸으면서 화가로서의 감수성을 많이 배웠습니다. 지금도 이곳에서 주는 삶의 힐링을 갖고 그림을 그리고 있습니다. 참 좋은 도안 근린공원입니다.